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의 말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요거 사물 인터넷 IoT에 많이 쓰이는 리눅스 컴퓨터죠. 유닉스 라이크, 유닉스 같은. 여기다가 IoT, 사물 인터넷 보통 센서 많이 달죠. 우린 NMR 센서를 다는 걸로. 그리고 이 NMR 센서를 구동하려면 회로가 좀 필요하겠죠. 일단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좀 필요하죠. 뭔가 보내는 쪽에, 또 받는 쪽에, 송신, 수신. 그러면서 예전에 요 레이더하고 비교를 많이 했었죠. 레이더가 비행기를 탐지할 때 전파를 보내고 송신, 그 부딪혀 나오는 전파를 수신해서, 아, 저기 비행기가 있구나 하고 안다. 마찬가지로 요 NMR 센서가 원자 핵을 탐지해 하겠죠.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동시키는 쪽에는 아날로그 회로를 쓰려고 그러죠. 지금 여기 요 그림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 프로브라는 게, 그걸 우리는 그냥 센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즉 자석 두 개랑 고주파 코일이 있는 거, 그게 다죠. 그래서 요 프로브를 가동하기 위해서 요 보내는 쪽 송신, 받는 쪽 수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전 1, 우리 NMR의 버전 1, 일명 초딩 버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라즈베리로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나올 거예요. 라즈베리로 요 DDS를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뭐이 여기다 전기를 딱 키면은 라즈베리가 전기가 들어오면 곧장 DDS를 구동하게. 요거는 그냥 계속 구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타이밍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 아두이노는 RF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게. 그러면 펄스가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요 DDS, 다이렉트 디지털 신서사이저가 말하자면 펑션 제너레이터 함수 발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고주파 파형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고주파 파형이 RF 스위치로 넘어가서 껐다 켰다 하면은 펄스가 되겠죠. 가장 간단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요 수신 쪽도 요 알두이노가 요 ADC를 컨트롤하게. 상당히 빨라야 돼요, 여기 ADC가. 그러면은 여기 검출된 신호가 PSD는 Face Sensitive Detector, 몇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신호가 나오는 거를 ADC가 신호를 바꿔서 디지털로, 또 알두이노로 넘겨주죠. 그러면 그 알두이노 거를 라스베리가 갖고 와서 뭐 푸리어 변환 이런 수학 연산 같은 걸좀 하죠. 분석도 하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략 요 DDS하고 ADC를 보면은 대략 한뭐 들어오는 데까지
이것도 사실은 디지털 컨트롤이죠.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이쪽은 여기까지는 디지털이고,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죠. 이렇게 여기 두 개가 생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날로그. 어차피가 잘 안 됐네요. 방금 오랜 시간 동안 시간만 보내고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한 셈이죠. 그래서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가 대화하는 걸 필요하다는지 그러고 있는데, 또 요 자석도 사실 또 만들어야 되죠. 자석은 뭐 이런 거죠. 문방구에 가면 파는 거.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회로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네모 박스는 요거는 이제 자기 회로 매그네틱 서킷이라고 얘기하는데 전기 회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저 자석 두 개가 배터리라면 요 들어싸고 있는 쇠 네모나게 그거는 이제 전기줄이다. 전기회로에서 흐르는 게 전류라면 여기서 흐르는 거는 자석이다. 똑같죠. 근데 모든 게 다 물리적으로는 틀리지만 수학적으로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자석회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전에 그렇게 만든 게 있어요. 좀 크죠. 요거 한 사람 어른 한 명 무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책상에 올려놔야 될 정도의 사이즈고 사람 손하고 비교가 되죠. 그래서 프로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프로브가 여기 프로브라고 써놨네요. 아, 요 사진 안으로는 요 커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말로 프로브 여기 써놨죠. 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요거 그 다음에 자석. 그러니까 요 프로브가 요 부분 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석 두 개가 얘하고 얘가 요 파란 거, 파란 원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줄였어요. 이게 줄여놓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요렇게 여기 저 컴퓨터 마우스를 위에 올려놨으니까 상당히 작게 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거보다 반 정도로 요 자석 위에 있는 마우스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요거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손바닥에 올라오진 않죠. 지금 모든 게 다 손바닥에 올라가는 사이즈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은 요 회색의 동그라미 두 개가 자석이고 그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죠. 요런 식으로 이 그림은 조금씩 달라지지만은 전부 자석 두 개 사이에 코일이 있는 거 그거는 똑같죠.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문방구에 파는 자석도
이 말굽자 쓸 경우에는 가운데 코일을 넣으면 돼요. 물론 자석의 자장의 질이 좀 형편없어서 안 되겠죠. 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석을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죠. 그것도 얼마 전에 조금 보여드리다가 이게 일이 많아가지고 좀 복잡한데, 일단 자석 사진들을 없애고 현재 그래서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사람 둘이라면 야 너네들끼리 잘 얘기해야만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얘네들은 바보니까 일일이 모든 걸 다 우리가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 대화를 혼자 하는 놈이 있죠. 요 빅을 본 블랙 BBB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걸로 하는데 요거 지금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고 여기서 쓰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좀 준비하는 거. 그게 남아있죠. 그걸 비글볼을 준비하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었죠. 계속. 근데 요 펄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여기서는 좀 다르게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펄스 프로그래머를 쓰려고 그래요. 그 PPG는 펄스 프로그래머.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요거 이런 거 하면서 좀 말을 몇 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DDS 식으로 이렇게 세 글자로 만들다 보니까 PPG 이런 식으로 됐는데, 국내에서는 제가 만든 말들을 이상하게 다들 쓰더라고요. 그게 뭐 정해진 말도 아닌데 아무튼 요 펄스 프로그래머에서 다양한 형태의 펄스를 만들어내면 그걸 DDS에서 만들어낸 고주파하고 합쳐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주파 펄스의 열 펄스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요 빅을 본 블랙 BBB하고 요렇게 고주파 펄스가 만들어지는 걸로 업그레이드 된 아날로그 하고 요 NMR 센서. 아 요것도 치워야겠네요. 하고 그렇게 한 게 버전 2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에 요 아날로그 회로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아, 그 전에 우리 현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뜨문뜨문 하고 있는 이 지금 얘기한 모든 작업들이 컴퓨터 우리 윈도우 10 뭐 이런 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툴들 준비 다 해야 되고 여기서 알두이노도 키고 부르고 라스베리도 키고 부르고 오늘 요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글본드 하고 그런 작업들을 전부 해야겠죠. 그리고 인터넷 작업도 해야 돼요. 인터넷 작업은 몇 번 얘기는 하지만 요 제 채널에 요 재생목록 재생목록도 지금 다 못했거든요. 요 NMR 웹 UI라는 거 그래서 요거 한 달 걸렸어요. 일주일에 그때 하나씩 걸 때라서. 그래서 인터넷 웹페이지로 우리 NMR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호도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아 잘못했네요.
지금 화면에다가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아, 요거 위에 거죠? 요거. 신호도 보고, 또 그거를 프리에 변환해서 분광선 스펙트럼도 보고 밑에 거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하면은 만약에 요게 이건 웹브라우저만 되는 컴퓨터면 다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휴대폰 같이 이런 데 나오면 쓰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또는 뭐 집에 있는 뭐 부닥다리 오래된 컴퓨터도 뭐 구글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다음에 요 회로들을 전부 다 아날로그 회로를 전부 다는 아닐 거예요. 100%는 아닌데 디지털로 바꾸는데 그거를 요 ARM CPU 그러니까 라즈베리하고 똑같은 거의 같은 CPU에다가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를 합친 칩이 Zynq라는 게 자이링스 회사에서 나오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FPGA에다가 요 아날로그 회로를 원리적으로 디지털로 바꿔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두려워요. 안 해본 거라서 솔직히.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엔 또 요 헐큐리스라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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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시리즈 리얼타임 시리즈 이 리얼타임 보드예요. 그래서 이 리얼타임 보드가 모든 일을 나눠줘요. 어떻게 나눠주냐면 처음에는 여기다가 요거는 알두이노 대신해서 쓰는 MSP432라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던 것들을 고주파에서 하던 거 그게 여기서 디지털로 바뀌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남아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프로브에 연결되는 부분 이런 건 다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줄은 있어야 되니까. 고주파 부분들 거의 다 고주파 쪽이거든요. 그 고주파 쪽을 하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맞고 그 다음에 영상 장치에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XYZ, MRI네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할 일을 요 리얼타임 보드가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요 뒤에 영상 장치를 빼고 그냥 고주파 장치만 쓰면은 이들보다는 조금 진전된 하드웨어가 진전됐으니까 그런 NMR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요 MRI 경우에는 의사가 보는 컴퓨터도 이렇게 손바닥에 올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윈도우 컴퓨터가 이게 랩탑이라면 이건 팜탑, 손바닥에 올라가는 거. 그런 게 이제 라떼 판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쓰면은 이 MRI 경우에는 컴퓨터가 한 게 여기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와야겠죠. 촬영 어떻게 할까? 또 촬영됐으면 그거 보자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얘가 하고 나머지 실제 일은 얘하고 얘네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죠. 세 가지가. 그리고 얘기를 하나를 더 했어요. 이거는 비글본 화이트 보드가 하얗니까 BB W가 되네요, 그럼. 근데 이건
BBA라고 불러요. 그 회사에서 요놈 요 비글본 이 MSP하고 헐큐리스 이거 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거든요. 조금 잘 갖춰져 있고 그만큼 또 어려워요. 근데 특히 요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BBAI 보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이 전부 그게 아날로그가 됐던 또는 디지털이 됐던 그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도 대화, 여기서도 한 보드 안에서 대화 안 하고 안에서 일어나겠죠. 칩 안에서. 여기서는 또 요 칩 안에서 ARM, ARM하고 FPGA하고 또 대화해야 되죠. 또 메인 컴퓨터하고도 대화해야죠. 그런 대화가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세돌이 한 수 딱 두면은 이 컴퓨터가 야 이세돌이 이렇게 뒀다.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대화가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제대로 하는 걸 좀 제대로 알고 싶다 하면 여기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NMR 센서에다가 영상 코일을 각 방향으로 두 개씩 넣으면 그게 이제 MRI 센서가 되겠죠. 그 얘기는 요 얼마 전에 시작만 했죠. 그렇게 해서 이번은 81번째의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입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 요 알두이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어려워져도 결국은 알두이노로 계속 돌아가면서 알두이노 돌아가서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는 컴퓨터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 대화를 계속 해나가고 전번에도 그렇게 했었죠. 쉘 프로그램이죠. 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석들 모사하는 거, 또 SD카드 쓰는 거, 또 약간 그냥 설명 크게 한 거, 아날로그 회로들 요거는 좀 또 근데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비글본도 준비해야 되고 아. 오늘도 벌써 지금 한 20분이 넘어간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아무튼간에 요 언어에 대해서 이거 전번에도 이거 몇 번째 얘기를 하게 되긴 하는데 터미널 아직 이 언어가 프로그램 언어가 있고 스크립트 언어가 있다. 랭귀지. 근데 프로그램 언어는 이런 거고 스크립트 언어는 이런 거다. 요 자바스크립트 곧장 해야 돼요. 비글본 지금 준비한다는 게. 근데 요 차이는 이 프로그램 언어는 컴파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크립트 언어는 인터프리터 한다는 게 다르죠. 근데 사실은 그 맞을 거예요. 여기도 컴파일러예요, 사실은. 근데 just in time 컴파일러, 잽싸게 치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쉘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쉘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건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요거는 몇 번 봤던 건데 조금 정신이 없네요. 방금 전에 요 프로그래밍 랭귀지하고 스크립트 랭귀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잖아요. 여긴 인터프리터다.
근데 이번에 쉘 이건 또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 커널이라는 거, 요 쉘이라는 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다. 유저 인터페이스란 얘기는 이런 얘기죠.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래서 그런 거라면은 이 커널에 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 쉘 스크립트하고 여기 보통 스크립트 랭귀지에 무슨 차이가 있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google.image.com 해가지고 구글 이미지거든요. 거기다 커널이란 말을 넣어봤어요. 어떤 개념적으로 이렇게 빨리 정리가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아, 요 부분이 굉장히 생각을 정리시켜주는 것 같아요. 요 커널이라는 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의 중간에 있다. 우리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는 건데 그 개념이 지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컴파일해서 머신 랭귀지로 가는 거, 하드웨어로 가는 거죠. 또는 인터프리트해서 하드웨어로 가겠죠. 근데 이 쉘 경우에는 저번에 쉘 커맨드 했잖아요. 그 쉘 커맨드가 그거는 요거잖아요. 소프트웨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커널에 작동한다니까 그 쉘 커맨드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혼동이 오는데 현재 있는 present working directory가 home의 파이 유저 일단 맨 위로 가죠. 헷갈리니까 change directory root enter 하고 뭐가 있나 ls 보니까 여기 빈 있고 방금 전에 봤던 홈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저 빈으로 가보죠. 빈으로 왔네요. 이거 보니까 빈으로 오는 것 같아요. CD 빈 여기 뭐가 들어있나? LS 많이 들었네요. 많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미 살짝 알면서 하는 얘기예요. 또 전번에 했던 얘기를 참조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요 쉘 커맨드니까 sh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달러 프롬프트로 바뀌네요. 그리고 달러로 바뀌었죠.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는 엑시트든가 네,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은 born again shell b bash b a s h 아, 이 bash는 디폴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가 그냥 bash예요. 다음에 c shell, c shell도 저번에 한번 건드리긴 했으니까 한번 해보죠. c s h c shell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이거요, GSH, SH, BASH 이런 게 전부 하나의 커맨드란 얘기죠. 그래서 쉘 커맨드를 알아야 돼요. 전번에 조금씩 몇 가지 했잖아요. 진행할 수 있는 또 다시 빠져나가 보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빈의 BIN 디렉토리에 뭐가 있나 LS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뭐 CSH, C쉘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BASH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 여기 있는 게 다 쉘 커맨드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싶은 거는 시스템 D예요. 아까 초딩 버전 설명할 때 라스베리에서 함수 발생기 DDS를 그냥 시작하면서 켜주자 그런 게 시스템 D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아마도 이거 맞을 거예요. 시스템 D로 가면은 금세 해답을 얻고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아 커맨드는 이런 거고 이 커맨드들을 쓰면은 방금 전에 봤던 요 컴파일도 아니고 인터프리터도 아닌데 쉘 OS의 커널에 대해서 직접 작동해 가지고 상당히 빠른 거죠. 그 소프트웨어 사항을 커널에 직접 하니까 커널은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잖아요. 그게 상당히 빠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에 C쉘도 조금 했었고 C쉘 이런 것들은 이제 유닉스 쉘이죠. 커맨드 프로그램. 이 커맨드들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요 배시는 이게 이거 자체가 배시로 곧장 가니까 뭐 요 카피를 안 했던가? 워낙 조그마해가지고 이런 게 다 커맨드예요. 보면 색깔별로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다 커맨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커맨드들은 각각 다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 이 커맨드 자체가 프로그램이니까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간만큼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C만큼 빠른 건 없겠죠. 당연히 조상의 컴퓨터의 조상의 친척이니까. 그래서 요게 다 커맨드다. 요 빈 디렉토리에 있는 요 내용들이 ls도 여기 어딘가 있을까? 아 여기 있네요. ls. 그러니까 요 커맨드들이 프로그램이니까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간만큼은 필요하겠죠. 그거를 이렇게 또 한번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VNC Viewer 이걸로 여기 있는 요 CLI 말고 데스크탑을 불러줘. GUI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시 배치를 하죠. 요것도 라스베리로 간 거니까 요거는 요 데스크탑에서 터미널을 띄운 거고 요거는 SSH로 간 거죠. 조금 더 헷갈리게 할까요? 여기서 SSH로 비글본으로 또 갈 수가 있었죠. SSH Secure Shell 비글본이
사용자 이름의 루트를 그대로 뒀었죠. ROTO 골뱅이 하고 IP 애드레스가 192.168.0. 아, 사고으로 기억을 한다면 해보죠. 네, 들어왔어요. 비글본으로. 여긴 또 프롬프트가 샵이네요. 이것도 또 알아보죠. 여기서 나가는 게 뭐였더라? EX, 엑시트였던가? 아, 맞네요. 여기서는 엑시트 했는데 로그아웃이 됐죠. 비글본 블랙, BBB 보드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라스베리로 왔고, 요거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이게 전부 커맨드였잖아요. 그 커맨드는 프로그램들이니까 이 커맨드를 직접 쓰면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간만큼은 걸린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다. 왜냐면 고착 하드웨어를 접하는 커널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똑같은 거를 라스베리를 여기 데스크탑, 즉 GUI, 그래픽할 유저 인터페이스로 열어서 거기에 있는 터미널을 여는 거죠. 그러면은 클리어 하고서 하죠. 뭘 조금 했었네요, 제가. 클리어 깨끗이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뭘 골라서 좀 할 수가 있겠죠. 배치는 요 라스베리라는 리눅스 데비안이죠. 데비안에선 배시가 디폴트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배시를 쳐도 변화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 있네요. 예를 들어서 df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요 커맨드를 몇 개만 해봤어요. 그때 한 게 df-h. 요 h라는 요 조건은 human readable,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아, 그 오른쪽에서 한다고 이렇게 열어놨네. 이렇게 되죠. 파일. df-f는 파일 같아요. d는 d가 뭔지 확실히 모르겠네. 파일 디렉터리. 아무튼 이런 디렉터리를 어떻게 썼나. 부트하는 데 썼다. 52%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걸 커맨드를 쓰면은. 그 다음에 다른 커맨드를 또 보면은 아무튼 이 커맨드를 다 쓰면 돼요. 그냥 이거 요 그대로 치면 되죠.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카피가 되니까 그냥 여기서 하죠. 아, 이거는 C쉘 중에 좀 어드밴스한 것 같아요. 다른 종류. 그래서 프롬프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또 다르죠? 일단 나가고. 여기서 했어야 편한데 제가 빨리 못했네. CSH 이런 식으로 거기에 요 커맨드들 빈 디렉토리에 있는 커맨드 중에서 TCST 여기 있네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얘네 요 각각이 프로그램이니까 그것들이 돌아가는 시간만큼만 더 걸리겠죠. 그래서 요 커맨드들을 한 번에 쓰는 방법을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엑시트로 빠져나오죠. 파일을 하나 만들죠. 파일을 만드는 게 몇 가지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 터치라는 커맨드, 터치라는 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TO 여기다 해보죠. TOUCH 터치. 그리고 어떤 파일을 만드냐면은 스크립트라고 그럴까요? 마이 스크립트, 마이 script 점 쉘 파일은 익스텐션을 sh로 보통 해서 이게 이 반응이 없으면 잘 된 거래요, 이거는. 이 유닉스 계통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었죠? 프레젠트 워킹 디렉토리 홈파이에 있네요. 아, 저기 있으면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려운데. 할 수 없죠? ls 한번 해보죠. 뭐가 있나? my script 여기 있네요. 마이스크립트.sh 요거를 이제 에디트를 해야 돼요. 파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두고 이쪽에서 저거는 나노라는 게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노 하고서 저 마이 스크립트 점 sh 하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죠. 여기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요 샵 요거 샵이죠. 샵, 플랫 뭐 이런 거. 그리고 뱅 느낌표예요. 요걸 샵뱅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디냐면은 슬러시 빈 디렉토리에 이쪽에 또 띄우면 어떻게 될까? 하나 더 띄워볼까요? 여기서 change directory 오히려 내가 더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root로 가서 굉장히 저는 원시적으로 해요. 뭐 쇼트키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ls 제가 아직 눈이 좀 그렇거든요. 빈으로 가서 그래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다시 이게 다 커맨드죠.
빈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것들, 여기다 커맨드.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이 스크립트를 여기서 맨 첫 줄, 편집할 때 맨 첫 줄은 다시 bash, bash를 쓰겠다는 얘기죠. 요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커맨드를 하나, 에코인데 그것도 여기 있을 거예요. ABCD ABCD 여기 돼요. 에코. 그래서 에코는 이제 터미널의 프린터라는 얘기죠. 터미널 아웃 하고 같은 거죠. ECHO 에코 뭐랄까요? 헬로. 헬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컨트롤 X가 빠져나가는 거네요. 그래서 컨트롤 X하고 Yes. 지금 쉐뱅 하는 것부터 다음번에 할게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떠 있어서 이 컨트롤 X라는 쇼트컷을 쓰는 게 뭐 되는 다른 프로그램이 뭐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끝내고 거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다음번에.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다시 또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